안녕하세요. 오늘 경기도 가평에 왔습니다. 이쪽으로는 계곡도 많고 산세가 좋아서 그 펜션 단지나 숙박업소가 많거든요. 그래서 또문 닫고 폐업하는 업소도 많습니다. 제가 찾은 이곳도 또 문을 닫은 업소라 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계곡을 끼고 도는 펜션 단지입니다. 이 숲에 둘러싸여져 있고 환경은 참 놀기에는 적당해 보이고 좋은 위치에 있는 펜션 단지인데 문을 닫았네요. 이 천막도 언제적 천막인지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뭐 도저히 쓰지도 못할 그런 저 환경이네요. 이 앞에도 건물이 딱 있는데 바깥에 이제 야외 화장실. 이 자판기는 도대체 언제적 건지 너무 오래돼 보입니다. 이 앞에 건물이 이제 별관으로 썼네요. 이제 별관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이어서 이제 숙박도 하고. 가평 이 일대는 옛날에 영업이 전부 대체적으로 다잘 됐어요. 일단 산세가 좋고 또 계곡도 많고 서울 경기권에서 가평 이쪽으로 뭐 단체 야유회 동호회 수련회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.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 닫는 업소가 많이 늘어납니다. 이 앞쪽으로 계곡물이 진짜 맑아요. 우리 집 앞에 계곡 흐르는 데보다 더 좋네요. 이 정도로 환경이 좋은데도 사람이 안 찾으니까 뭐 의아하겠습니까? 이 자영업이 진짜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앞날을 진짜 내다 볼 수가 없어요. 저 앞쪽에는 조형물이 저게 앵무새인가? 하여튼 그런 조형물 하나 있고, 여기는 황토방 건물 같은데 숲 뒤로 하나 보이네요. 여기는 넓은 공터인데, 아마 보니까 여기가 주차장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. 맞네, 이 뒤쪽으로 또 숙박동이 하나 또 하얀 건물이 보이네요. 이 장사 안 되는 것도 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. 이렇게 자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은 그 여파는 나중에 다 결국에는 이 누구든지 피해를 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당장에야 뭐 개인 운영하는 운영자가 피해를 보겠지만은 이쪽은 건물이 그런대로 조금 규모가 있어 보이네요. 이쪽에도 주차장으로 쓰면 되는데 칙이 마당까지 다 내려왔네요. 아, 이 뒤쪽으로 이래 돼 있네. 여, 뭐, 방 이름이 아카시아 방, 무화과 방, 이제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. 건물이 뒤쪽으로 돌아오니까 어느 정도 손상이 된게좀 보입니다. 1층, 2층, 3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. 옛날에 썼던 그런 구루마하고도 남아가 있고, 이 나무로 만들어가 칠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, 이 탁자가 완전히 다 썩었네요.
경기가 안 좋아도 진짜 너무 안 좋아요. 이 자영업자도 살고 소시민도 살아야 서로 이렇게 공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. 이 파라솔 우스 이 완전히 천이 도저히 못 쓰겠네. 옛날에 잘 나갈 때야 가평 일대 펜션 단지 권리금도 세고 그랬는데 그 시절도 참 잠시입니다. 이게 참 영원한 건 없어요. 그죠? 영원히 잘 되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뭐 비품, 창고, 소품 이런 거 이제 보관했던 장소네요. 야외 수도가도 나와 있고 이 써둔 우산도 있고 진짜 이거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입니다. 아, 이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. 아이고야, 이거 위에 지붕 이게 다 떨어져 나갔네. 전부 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. 이 정도 환경 교통에는 꽤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참 영업이 안 되네. 제가 지금 현장에 있는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저 펜션도 문 닫은 데가 차 타고 오면서 또 봤어요. 딱 보면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그 표가 나거든요. 아, 이 뒤쪽으로 건물이 많이 썩었네. 이쪽으로 통해가지고 메인 그 숙박동이네요. 여기는 뭐 CCTV 작동 중 뭐 이래 써놔놓고 계십니까? 계세요? 아무도 없지? 없죠. 아유,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. 이쪽 건물은 도저히 쓰려고 하면은 이거 재보수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이 앞에 이것도 전부 뭐 다 썩었고 참 사람이 이거 한 세상 태어나가지고 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진짜 안 아프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행복인데 이 묵고 사는 문제가 그게 가장 큰 그거잖아요. 경기가 안정이 좀 되고 해야 이런 걱정을 조금 덜 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수산시장에도 그 갔다 왔었거든요. 장사 너무 안 된답니다. 일단 손님들이 안 온대요. 손님들이 뭘 와야 뭐 팔든지 말든지 할 건데 손님이 거의 안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.
적당히 소비도 되고 적당히 이용도 하고 그렇게 돼야 이 경제가 살아나는데 여기도 뭐 나무 계단이 그 보이는 거 보니까 위로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. 도저히 못 가고. 이쪽에도 뭐 안 보이네. 아, 뒤쪽이 이게 세미나, 연애, 노래방. 그렇게 이제 썼던 건물입니다. 그러니까 단체 이용객들이 그 많이 이제 들어와줘야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일단 단체 손님들이 확 죽어버리니까 이 개인만 받아가 운영하기에는 환경이 변했어요. 그래 못 견디고 문을 닫았네. 아, 이쪽에도 내려간 계단이 보이네요. 이곳저곳 뭘 잘 해놨는데. 이게 뒤쪽 건물이거든요. 그냥 가스 통소 보이고. 어, 이거는 그건데. 이거 저 닭 저 털 뽑는 기계잖아요. 야, 여기서 이제 닭도 저 잡아가 했네. 직접. 보통 손님들 오면은 뭐 닭백숙 이런 걸 많이 찾으니까 저런 기계도 이제 들라나가 썼던 것 같습니다. 괜찮은 이 정도 환경이면 진짜 괜찮은데. 어쩔 수가 없네요. 참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경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나아져 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